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제 유튜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어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고양이에 대한 소품하고 용품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유튜버 하시는 분이 롤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거하고 조금 틀려요. 저는 여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아마존에서 곧장 오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존에서 사서 구입을 해서 제가 써보려고 오늘 합니다. 네, 뜯었어요. 안에 약간 이렇게 까칠까칠한 면이 덧대 있고요. 아래는 플라스틱이 돼 있어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 키키가 너무 귀엽긴 한데 털이 너무 많이 빠져요. 자, 지금 털 보이시죠? 이게 그 흔적입니다. 키키야, 왜 그랬어? 저도 처음 사용해봐서 미숙합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소리가 나게 왔다 갔다 하면 털이 모인다고 해요. 우와, 대박! 진짜 깨끗해지는데? 보이시나요? 오. 와. 진짜 좋은데요? 열어볼게요.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세상에나.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네요. 아, 너무 더럽다. 어머, 또 비비니까 이게 안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번에는 여기 저희 키키가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을 한번 제가 이렇게 롤러로 문질러 볼게요. 이런 거 해보고 제가 안에를 열어볼게요. 짜잔! 왜 전에 게 남아 같이 나오네요? 아까 전에 거 밀었던 게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같이 밀려서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 안쪽에 저희 고양이가, 오 마이 갓. 우리 키키 보이시죠? 자기 가져갔다고 지금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요. 키키야. 자, 제가 키키는 저러고 있어도 저는 열심히. 자, 열어볼게요. 얼마큼 쌓였는지. 자, 짜잔. 뭐야? 심각한 거 아니야? 이게 다 고양이 털이에요. 어머. 네, 여기가 페퍼방이에요. 네, 페퍼방도 한번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항상 창밖을 바라볼 때 창밖을 바라볼 때 여기 앉아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소리가 나게 문질러 주셔야죠. 궁금한가 봐요. 이게 뭐냐? 자기 자리에 침범했다. 오픈해 볼게요. 페퍼야, 그렇게 오면 안 돼. 너털 밀어버릴 거야. 오 마이 갓. 오씨, 이거 뭐야? 알았어. 이거 네 거야, 네 거. 이 털이야. 자, 이만큼 나왔어요. 지금 제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페퍼가 자꾸 자기 털이라고. 보세요. 털이랑 먼지랑 섞여가지고 머리카락이 섞여서 이만큼 나왔어요. 제 주먹보다 커요. 그리고 아직도 안에 많이 있어요. 제가 내려놓질 못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더러워요. 와, 이 롤러 정말 대박이네요. 저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런 거몇개더 있으면은, 더 좋은 제품 있으면, 제가 써서 좋은 제품만 알려드릴게요. 페퍼야! 페퍼야! 이게 다네 털이야? 봤어?
그래서 믿고. 이게 다 니토리야. 어떡할 거야. 안녕. 안녕. 애완동물 키우신 분들은 이거를 한번 써보세요. 사가지고 리뷰 남기는 거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키키페퍼 직사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전의 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